그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인중 회장님 또 조용선 원장님을 주관으로서 아시아 투데이와 또 에너지 경제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런데도 회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위에서 후원해 주고 계시다 해서 드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행사를 오늘 주최하고 계신 우리 이은 의원님은 제가 산대위에서 모시고 있는데 항상 그 풍부한 그 역량 또 날카로운 지지에 모두 우리 산자위원들로부터 운경의 마음을 아주 듬뿍 받고 계신 분입니다. 오늘 또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오늘 의원님들 좀 많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소경제가 이제는 낯선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금년 1월에 벌써 우리 정부에서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각 업체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경제를 향해서 열심히 발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본도 이미 수소경제의 그 집중 육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가 지금 구생수소라든지 추출수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생산과 또 활용과 보급과 또 안전성의 문제 또 앞으로 민간 투자를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가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국회에서도 최근에 법이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법을 만들어서 지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보니까 네 분의 발표 또 일곱 분의 토론 그래서 제가 그 토론에 와서 일곱 분의 토론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대규모로 하신 것 같습니다. 아마 송희준 회장님이 되게 욕심이 많으셔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아주 수소경제는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시고 우리 투자 토론자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 개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이은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